신능군은 마차에서 말채책을 들고 후연과 주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죠. 무례한 후영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을 모두 받아주는 신능군의 모습에 대해서 탐복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례하여 명성을 주다라는 주제입니다. 후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후영이라는 인물은 본래 비범한 모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책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성문지기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국 사공자의 한 사람인 위나라의 신능군은 위왕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무척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후영이 비범한 재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선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후영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능군은 위나라 조정의 관료들과 명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 후영을 초대하였습니다. 근데 후영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후영이 오지 않으니까 신능군은 직접 마차를 몰고 후영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후영은 신능군이 마차를 몰고 오니까 그 마차에 상석에, 그러니까 윗자리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인 주혜의 집에 들려서 그와 같이 갑시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혜란 인물은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인물의 집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능군이 마차를 몰고 다시 주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주혜는 저잣거리, 그러니까 시장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후영은 주혜의 집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신능군은 두 사람을 기다리면서 마차에서 말채책을 들고 후영과 주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신능군 같은 그런 높은 인물이 성문지기라든가 백정을 기다리면서 마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죠. 사람들은 다들 놀라운 표정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영이라든가 주혜는 상당히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죠. 이윽고 연회장에 도착하게 되니까 후영은 신능군이 권해주는 술을 사양도 하지 않고 그냥 마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후영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무례함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을 다 받아주고 있는 신능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탐복하였습니다. 나중에 후영은 신능군에게 자신이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신능군의 덕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몸을 낮춰서 그들을 대우하는 신능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신능군의 덕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잣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그런 저잣거리에서 신능군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신능군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인물들이,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다 하고 신능군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신능군이 인재를 중시 여긴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인재들이 신능군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훗날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해서 조나라에서도 한단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조나라에서 위나라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당시 조나라의 평원군은 위나라 신능군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능군의 입장에서는 조나라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평원군이라는 인물은 낭중지추라는 그런 고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낭중지추라는 말을,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을 최초로 했던 인물이 바로 평원군입니다. 한편 위나라 왕은 진나라를 겁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병을 10만을 보내면서 국경선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들어가지 말도록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있던 진비장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비장군은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국경에만 머무르면서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 나라 같은 경우에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계속 구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나라는 구원해주는 척만 하고 실제로 구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위나라의 신흥군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병만이라도 이끌고서 가서 저 나라를 구원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후영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신흥군으로서도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흥군이 후영에게 자신의 가병만이라도 이끌고 전하를 구원하러 가겠다 하는 얘기를 후영에게 했는데 후영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무심하게 그럼 잘 다녀오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군이 자신이 후영에게 무척 잘해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후영이 쌀쌀 맞게 자신에게 냉담하게 반응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돼서 나중에 홀로 후영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영은 공자가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신흥군에게 계략을 한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신흥군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어서 은혜를 입었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나라 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었는데 그녀를 통해서 위나라 왕의 병부를 훔쳐서 그 병부를 가지고 위나라 군사의 지휘권을 장악해서 전하를 구원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심이 좋은 주에도 같이 데려가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흥군은 그 후궁을 이용해서 병부를 훔쳐서 위나라 장군에게 갔습니다. 근데 한편 진비 장군은 신흥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병부를 내놓으면서 지휘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왕이 자신한테 군대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신흥군의 말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확인해 보고 병권을 주겠다 하면서 왕에게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확인해 보게 되면은 왕의 병부를 훔친 것이 탄로 나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주혜가 철퇴를 꺼내서 진비 장군을 내려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진비 장군을 죽이고 지휘권을 획득해서 위나라 군대를 몰아서 전하를 구원합니다. 한편 왕을 속이고 지휘관이었던 진비 장군을 죽이고 위나라 군세를 탈취해서 전하를 구원하고 나서 신흥군은 위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10년 동안 전나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나라는 진나라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위나라 왕은 신흥군에게 돌아오라고 모든 과거를 용서하면서 돌아오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군은 모든 것을 용서받고 위나라로 돌아와서 마침내 진나라를 몰아내고 위나라를 구원합니다. 당시 위나라를 공격했던 진나라의 장군은 몽호라는 장군입니다. 그 몽호라는 장군은 만리 장성을 쌓았던 몽염이란 장군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후영이 일부러 무례하게 행동해서 신흥군의 덕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불러모은 지혜와 신흥군이 병권을 장악하도록 지략을 발휘한 것을 보면은 후영이란 인물이 보기 드물게 뛰어난 지략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흥군은 신분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신분이 귀하고 천한 것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신흥군이 사람만을 보고 신분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예의를 다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얻는 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